우리는 타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위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을 겪곤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얘기가 오가는 거 들으면 뭐 끼어들기는커녕 이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입니다. 이 책은 출간 이후 현재까지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면서 하던 인문학 분야의 판도를 뒤바꿔놓은 대표 인문교양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까지 히트를 친 걸까요? 우리는 타인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소위 말이 안 통하는 상황을 겪곤 합니다. 저자는 이에 대해서 개인이 가진 전문 지식은 먹고 사는 데는 필수지만 타인과의 대화에는 그다지 쓸모가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두가 공유하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라고 말합니다. 통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말이 통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자는 이를 공통분모라고 표현을 했고 공통분모를 교양과 인문학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라는 다섯 가지 분야의 지식을 쫙 펼쳐놓고 독자들이 심오한 어른들의 대화놀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바로 지적인 대화. 그 시작은 역사입니다. 원시인 A와 B가 살고 있습니다. 둘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같이 물고기도 잡아먹고 같이 과일도 따먹으면서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사는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사회에서 시작했습니다. 흉년에는 같이 배가 고프고 풍년에는 같이 배부른 삶을 살아왔죠. 그러던 어느 날 A가 도구를 발견해서 농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로 인해 A와 B의 생산량의 격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은 권력관계를 발생시켰고 A와 B의 자손의 자손이 대를 이어가는 동안 이 관계는 점차 고정이 돼서 A는 지배계급이 되었고 B는 피지배계급이 되었습니다. B는 문득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일을 해서 왜 A에게 갖다 바쳐야 되는데 죄가 뭔데? 이런 특이점을 감지한 A는 어느 날 B에게 다가가서 속삭입니다. 이거는 비밀인데 말이야. 나 사실 신이야. 이렇게 고대 노예제 사회는 지배자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종교를 통해서 독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치며 더욱 견고한 지배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중세 봉건사회에서는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계급인 영주라는 계급이 아주 중요한 계급으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영주들은 더 큰 권력을 위해서 서로의 영토를 노리며 끊임없는 전쟁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중세 후기에 이르러 새로운 계급이 발생을 했으니 바로 상인이었습니다. 곧이어 발생한 유럽의 산업혁명은 공장을 탄생시켰고 공장을 소유한 기존의 피지배층이 새로운 방식의 공장이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게 되면서 기존의 권력과 새로운 권력의 충돌이 발생하게 됐고요. 결국 기존의 권력이 무너지면서 중세 봉건사회는 근대 자본주의 사회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공장은 이제부터 대량 생산을 통한 잉여 생산물을 발생시키기 시작합니다. 이 중에 구두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A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멀리 있는 미지의 세계 아마존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구두 사세요. 어? 저희는 딱히 드릴 게 없는데? 그러면 구두 다섯 켤레당 소 한 마리랑 바꿉시다. 아, 이 소는 우리 종족한테 매우 신성한 존재라서 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자 그는 총을 뽑아 근처에 있는 원주민 한 명을 쏴버렸어요. 빵! 네! 구두랑 소랑 바꿉시다! 이렇게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어떠셨나요? 이 책의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드렸는데요. 흐름 파악이 좀 되시나요? 그동안 고대, 중세, 근대 이런 구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어디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어떤 것을 암기하면 좋은지 막막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 책은 어디부터 어떻게 라는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줍니다. 앞에서 설명한 개념을 토대로 뒤에서 나오는 내용을 설명하는 꼬리물기 형태로 서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읽어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 머릿속에는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지식들이 쌓여서 이를 통해서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이 완성되는 것이죠. 괜찮죠? 이 책의 수준에 대해서는요,
개인차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이 깊은 독자라면 넓고 얕은이라는 말을 적용하기가 좋을 것 같고요. 진정 처음으로 시작하는 분이라면 넓고 깊은으로 받아들이실 수도 있겠어요. 지적인 대화를 나눌 대상이 더 많아진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즐거운 일이 되지 않을까요? 한 권으로 현실 세계를 통달하는 지식 여행서, 이 책을 지도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